찾았어. 먹을 때 좀 뭐. 이제 뭐 짐승처럼 굴어, 짐승처럼. 나 먹을 때만큼 짐승이 되고 싶어. 침치지. 야, 한마디로, 한마디로. 아이고. 정어리 정이 났네. 아이고야 나는 졌네. 자, 야, 내 정원이잖아. 내가 세팅했어. 어? 내가 세팅했어. 여기가요? 어, 천만 원 주고. 천만 원 주고 세팅했잖아. 형, 나이 먹었으면 나이 값을 하세요. 어? 나이 값을 하세요. 어, 내 거라니까, 진짜로. 이게 뭐, 형 거예요. 야, 천만 원 주고, 천만 정원. 야, 어? 순천만 정원 박람회 우리가 왔네. 바로 여기는요, 작년에 2013년도 순천만 세계 국제 박람회를 했던 그곳입니다. 오.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 예? 잘 알고 있잖아. 원래 네가 쓴 거잖아, 이거. 아니, 이거는 어? 있는 대사 그대로 옮겨서 자기가 그냥 묘사 하나 없이 아무 형용사 없이 말한 거예요. 근데 저는 촬영차 작년에 여기를 와봤었고요. 지금은 이제 박람회가 끝났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순천만 정원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개장을 했어요. 4월 그렇지. 20일에. 그렇지. 순천만, 만이라는 건 바다. 바다를 메꿔서 그 자리에 정원을 만들어서 모든 국민들이 와서 볼 수 있게 그렇게 해놓은 게 바로 순천만 아니에요. 순천만에서 나오는 게 꼬막, 가리비. 이게 다 순천만에서 나오는 아, 거 아니에요. 원래 여기가 바다였다고. 여기가 지금 바다. 여기 바다라고 생각해봐. 이 바다예요. 여기 지금 뻘 바다. 진짜로. 바다였다니까 여기가 지금. 바다는 아니었는데요. 그건 그러니까 아니고요. 먼 훗날 옛날에 우리가 신석했을 때 바다도 있었고. 그게 아니라 순천만이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 세계 5대 연안습지고요. 순천만이 있는데 순천만에 워낙 관광객들도 많고 거기를 보존해야 되니까 이쪽에 정원을 만들어서 이 분산시킨 거죠. 그리고 이 길을 따라서 쭉 가면 순천만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럼 이번 주는 한 배리만 믿고 가면 되구만. 근데 생긴 게 좀 삐딱하게 생겨가지고 괜찮을까요? 자, 오늘 그 순천만 정원에 오셨는데 네. 어때 마음에 드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일단 이 뒤에 있는 꽃이 마치 어떤 저의 이 몸속에 있는 하나의 장기의 마음과 비슷한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햇빛도 너무 좋고. 순천만 정원이 굉장히 볼 게 많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둘러보도록 하시죠. 그럼 어떻게 가야죠, 일단? 네, 일단은 일로. 보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누도록 가자. 하겠습니다. 자, 다시 가시죠. 아, 순천만. 야. 신세계인데. 야.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곳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순천이 삼산이수라는 도시거든요. 삼산이수. 산이 세 개, 큰 강이 두 개 이런 식으로 있는데 알지, 그렇지, 그거를 알지, 형상화해 놓은 거예요. 어쩐지 그런 거 좀 비슷하더라. 그래서 저 다리가 물길을 형상화한 거고요. 이쪽 봉우리가 산을 형상화한 거라 그 삼산이수라는 순천의 도시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여기 형상화를 한 거죠. 잠깐만 봐. 형상화해놨네. 야, 지금 나는 저 장난감인 줄 알았는데 진짜네. 장난감 아니에요? 야! 야, 지금 말로 하듯 백조잖아. 백조예요? 이 백조 호수구만. 오리 아니에요, 오리? 저게 오리구나. 맞아, 야. 원래 이렇게 우아하게 있어도 안에서는 막 미친 듯이 발질 막 이렇게 하고 이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계속 이러고 있지, 살려고. 겉으로는 우아하게 막 이러는데 속에는 막 이러고. 아이, 근데 정말 야, 아름답네. 백조를 보기엔 처음이네. 그렇죠. 예전에는 나이트클럽에서 한번 보고. 백조요? 아, 실제로 백조를 본 건 처음이라고. 요즘에도 보잖아요. 예전에 본 게 아니라. 요즘도 보는 것 같아요. 정원이라는 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지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 옛날 시골에 그 앞에 조그마한 이제 텃밭이 있는데 거기에 정원을 어머님이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더 아름다워지고 막 담쟁이 농쿨도 막 더 많이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정원이 있었으면 좀 있는 집에 자제인데요? 아, 뭐 이런 말 하기 그런데 아니, 아니라 그냥 안 할란다. 아, 얘기해줘요. 아니, 알아. 하지마. 여러분, 제가 알았어. 해봐봐. 해봐봐. 그 이제 보통 뭐 우리 집이 뭐 그렇게 부자진 아는데 그 이제 뭐 황금 잉어 같은 거 몇 마리 안에다 넣어놓고. 황금 잉어? 황금 잉어 이제 되게 비싼 거 아니에요?
그렇지, 비싼 거지. 저 금붕어 말한 거 아니야? 예? 금붕어. 금붕어예요? 금붕어. 금붕어예요? 금붕어네, 금붕어. 우리 엄마가 나한테 황금 잉어라고. 지금 많이 더운가 봐요. 땀이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집 정원에 그 잉어도 키웠고, 그 다음에 옆에 그 무슨 각종 어떤 꽃. 맨드라미, 뭐, 호박꽃, 뭐, 들국화 이런 거 다 우리가 다 했었죠. 그럼 여기 보이는 이런 꽃들도 다 집에 있었겠네요? 이런 꽃 우리 집에 흔하디 흔했지. 이 앞에 있는 거 있지, 여기 이거. 이 꽃 정확히 이름이 뭐냐면은 저게 해바라기 꽃인가 될 거야, 저 앞에 있는 게. 해바라기요? 어, 요 앞에 있는 거, 요거 해바라기. 이게 해바라기라고요? 여기 밑에 있는 해바라기라고. 이게 해바라기고, 이게 나팔꽃이라고요, 이게. 이게 해바라기라니까, 형. 해바라기는 꽃이 막 네 얼굴만 해. 이만하다고. 이게 형, 이게 맨드라미. 맨드라미? 야. 저기 채송아. 죄송합니다. 맨드라미 그런 이름이 아니야. 오스테오노. 아, 형네 지금 뭔가 착각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사전적인 의미가 거기에서는 오스테오스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말로 바뀌면 채송화로 바뀌는 말이에요. 아마 맨드라미라며. 맨드라미, 저 끝에 게 맨드라미고. 저는 색깔만 다르고 똑같은데. 아, 종자가 같은 종자에서 나온 거라 좀 달라요, 그게. 채송하고 맨드라미가 같은 종자라고. 나이 종자야. 나이 종자야. 그냥 그냥 빨리 가시죠 우리. 시간 없어 야. 용맹이 말해 귀교리지 마. 참이 어. 야, 태국 정원이구만. 야 이거 봐 이거 봐. 야. 야 이게 정말 태국에 내가 봤다고. 우리 와이프랑 내가 마사지 받으러 왔는데 그 마사지 샵이 딱 이렇게 생겼어서. 진짜요? 왔다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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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정말 야 진짜 비싼데. 아 그래요? 와 좋다. 오늘 여기까지만 찾아가고 좀 그래 봐. 태국을 안 가봤으니까 이렇게 막 눕잖아. 네네. 잘 못 누워. 왜냐면 도마뱀들이 많이 있거든. 아 그래요? 하나 태국에는 여기 옆에 도마뱀들이 천장에 막 그렇게 닿더라고. 아 네. 이게 진해 이 내우 이게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이거 아 도마뱀이 많아요? 아 저 양반 지금 태국 왕자구만. 그러니까 뭐 왕, 여왕 뭐 이러신 거 같은데. 사와디카. 사와디카. 와타카이. 와타카이. 이게 내가 어디 펜션 같은 데 가니까 네. 다 이렇게 되더라고. 형 이게 아니. 우리나라 족부인인가요? 족부인 비슷하게 생겼네 이게. 그러니까. 아니야 이거야 이거. 통발. 음식물 담아. 통발. 고기 잡는다고? 이걸로 고기를 잡는다. 어떻게 이걸로 고기를 잡아 이걸로? 이거를 아 내가 가져줄게. 내가 이거 가서 해봤거든. 예. 물에 집어넣는다고. 아, 미끼를 넣고 예. 고기들 들어가. 어떻게 들어가요? 이거 먹이를 먹으려고. 미끼가 있으니까. 아니 먹이를 먹으려고 들어간다고. 근데 희한한 게 물고기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나오지는 못해. 들어가긴 들어갔다가? 오. 내가 결혼을 하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결혼이 통과랑 똑같은 거야. 한번 들어가고 나면 나오지는 못해. 나오지는 못한다고 그러니까 결혼 잘 생각해. 명심할게요. 명심해라고. 통과를 보면 항상 그 생각을 하도록. 야, 이게 무슨 소리야? 야. 잠깐만. 야, 음악을 틀어놓은 게 아니야. 연주를 하고 있는 건데. 아, 그러네. 야. 옷도 특이해요. 야, 인디안이다, 인디안. 오. 어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야, 연주해 줘야 될 것 같아. 가보자. 시아뇨리타. 시아뇨리타. 에콰도르 분이십니까? 예. 에콰도르. 에콰도르입니다. 아, 다 에콰도르 친구입니다. 이거 많이 보시는데 이거. 한번
오. 야키리 뭡니까? 쌍카스. 쌍카. 쌍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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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투리 쌍칼. 어 브라더 쌍칼. 쌍칼. 이 팀들 우리 친구들 언제까지 합니까 이 공연을? 계속해요. 계속 쭉. 10월달까지? 예, 10월달까지. 10월달까지 순천만 정원에 오시면 예. 이 에콰도르 공연 팀의 공연을 볼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 오케이. 고맙습니다. 오케이. 예. 오케이. Thank you. 오케이. 고맙습니다. 오케이, 브라더. Your sister called us from far away. 오케이. 바이바이.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야, 도루도루 에콰도르. 유채꽃 다 진 줄 알았는데 아직 안 졌네. 그러니까. 야, 역시 이게 깨끗하니까 숨만 쉬어도 막 그 힐링되는 느낌이잖아. 아 근데 이거 뭐 이거 뭐지? 야 이거 뭔가 마, 뭔가 되게 화려한데? 마차 이거 마차. 진짜 마차. 말 말 말. 야. 야. 어서 쉬어. 자 오라이. 갑시다. 에리야. 오 진짜 말소리. 진짜 말소리. 야. 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에리야.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네. 그러니까. 동심으로. 아 그리고 여기는 또 데이트 코스로도 좋겠네. 아 그러니까. 개꿀 친구야. 형님 이거 많이들 타시나요? 아 그만해요. 지금 납니다. 아 그 혹시 여기 연인들이 타서 예. 사장님 몰래 막 뽀뽀를 하고 이런 경우도 있나요? 아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사장님은 어떻게 하세요? 아 부럽죠. 아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부럽죠. 아, 뽀뽀 쪽에 옆에 있네. 아 맞아요.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말이 좀 어린 것 같은데? 그죠? 그럼 눈을 가리는 건 앞에만 보고 하라는 거죠? 그렇죠. 잘 놀래니까 옆에 보면은 놀래니까 이제 앞만 보고 가라고 근데 영명 아니고 이제 방송할 때 좀 치고 그렇죠, 앞만 이렇게, 보고 가 형 나 이렇게,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그래. 이렇게? 이거 말처럼 앞만 보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이야 나비 말 야 아니 꽤 넓네.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고마워. 야. 잘 가라 인사해야지. 감사합니다. 고마워. 안녕하세요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자 다음으로는요. 이제 우리가 저 뒤에 보시면 꾸무다리라는 네, 꿈의 다리. 꿈의 다리. 꿈의 다리가 뭐예요? 꿈의 다리가 뭐? 꿈의 다리. 저 꿈을 뭐. 자, 보통 발음 듣겠습니다. 꿈의 다리. 예. 꿈의 다리. 이 꿈의 다리 같은 경우는 물에 떠있는 미술관이라고 하죠. 물에 떠있는? 아, 미술관. 아. 그렇죠. 자, 여기서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예. 미션. 미션! 야, 미션이에요? 어쩐지. 네. 잠잠하다 싶더라. 뭐할까? 꿈의 다리 안에 있는 글자들 중에 글자가 들어가 있는 문장 세 개를 찾으시면 돼요. 문장이요? 네. 문장? 글자가 들어가 있는 문장 세 개. 세 개만 찾으면 돼. 어떻게 찾아? 어떻게 찾아? 세 개만 찾으면 되는 거지. 아니 근데 깜짝 아니 근데 엄청 많아. 형 지금 여기서만 야, 봐도 야. 지금 장난. 아이고. 자, 아니 근데 어떻게 어차피 문장을 찾아서 인증샷을 찍고 인증샷. 다시 올라오면 됩니까? 네. 확인하면 됩니다. 이야. 별 우리가 찾는다. 고고. 예스 고. 아! 내가 좀 맞춰서 하자니까. 함께 가요. 아름다운 기운. 와 이게 글자가 가까이서 보니까 하나도 안 보이구만. 굉장히 달리기가 영아 야야야 아 벌라 별인 줄 알았는데 야 이걸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해 이걸 이 안에 있다는 건가 글자가?
승민이 형 여기 매직으로 여기 좀 이렇게 칠하면 안 되나? 그럼 별이 되잖아 이렇게 하면. 그렇지.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예,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별정별을 대구구나. 예, 예, 예. 오늘 순천으로 촬영 왔습니다. 아, 별정별 어떻게 자주 보세요? 네. 보신 적 있으세요? 금호도? 금호도도 보고 또 어디냐? 영암, 영암. 영암, 영암. 아, 그렇지. 아, 보셨구나. 아, 이거. 예, 예, 맞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 대구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이제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네요. 더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야, 잠깐, 형! 야! 야! 한 명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빨리 와봐. 어떡해, 어떡해. 이거 아니야, 이거.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이거 아니야, 이거 잠깐만. 야! 오. 와봐! 오, 별이 된다. 야, 빨리 너 찾아봐, 너. 아, 저도 찾아야겠는데. 아, 제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럼 저는 저쪽으로. 모닥불꽃이 여름밤 하늘에 별이 된다. 별. 밤하늘에 별들은 우리 보라고 붙은 크리스마스. 자. 달은 인류 최초의 텔레비전이라지만 별은 인류 최초의 시네마. 찾았어, 찾았어, 난 찾았어, 난 찾았어. 야, 한별아, 왜 이렇게 찾았어? 저 아직 못 찾았어요. 나 찾았어, 내가. 에? 세 개를? 용맹이 하나 찾았잖아. 네. 그래서 여기 찾았거든. 어디 있어요? 여기잖아, 밤하늘의 별. 아, 응. 뭐 싱거운데. 내가 왜 이거를 많이 하냐면은, 하, 나 이거를 내가 서치를 굉장히 잘하거든. 하, 이게 말해야 되는가 모르겠네. 내가 집에 지금 밤에 한 번씩 네. 심심하니까 이렇게 밤에 몰래 이렇게 그런 거지. 어른들 보는 거 한 번씩 보다가 아. 와이프가 들어온다고 네. 나닥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 컴퓨터 빨리 꺼야 되는데 끄기 전에 빨리 서치를 해야 되거든. 아. 제목하고 서치하고 다운을 받고 와이프 들어오기 전에 꺼야 되기 때문에 아. 서치가 나 장난해. 딱 보면 원하는 단어를 아. 검색하는데 쟤 뭐해 또 쟤는. 야, 야. 야, 아니 뭐 하세요? 건들지 마. 뭐 해 너? 지금 난 여기 있는 글씨를 회상하고 있어요. 모닥불꽃이 여름 밤하늘에 별이 된다는 회상하고 있어요. 나 지금 건들지 마요. 건들지 마! 야, 네. 너 지금 이거 지금까지 하나 찾았냐? 형 두 개 찾았대요. 아, 진짜요? 어? 아니 형 두 개 찾았냐고요? 한 별이 하나 못 찾고. 아니요, 저는 이렇게 찾으러 가는 길에 형이 이미 찾았더라고요. 애들하고 놀고 있더라고. 자, 제가 찾은 문장은 두 가지 문장을 찾았습니다. 달은 인류 최초의 텔레비전이라지만 별은 인류 최초의 시네마다. 아~ 네. 그다음에 하나는 밤하늘의 별. 별. 별을 보라. 뒤에는 아까 카메라 다 났죠. 밤하늘의 별들은 우리 보라고 붙은 크리스마스. 맞아, 장식이 아니다. 그렇구나. 어, 그렇죠. 예, 제대로 아시네요. 네. 용명 씨는 용맹이가 지금 요거 예. 더 형. 세 개. 다 찍었잖아요. 예. 다 찍었잖아. 아, 예. 미션 성공. 성공을 했으니까 네.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러봐, 이러봐. 어, 자고 있죠. 형님, 형님 잡으세요. 어, 오, 뭐예요, 뭐예요? 잠깐, 나 봤어, 난 봤어, 난 봤다고. 오, 오. 아, 잠깐, 아이스가 나만. 알았어. 똑같이 나. 얼마야, 얼마야, 얼마. 이거. 리아나. 오. 리아나. 오. 됐어. 아. 총 3만원밖에 안 줬어? 와. 받았는데. 이게 바로. 뭐야? 뭐야 이 사람 이거? 어, 뭐야? 보관하고 쓰려고. 형 한낱 이런 재물에 형이 탐관 우리야? 봐봐, 야, 우리 봐봐. 이걸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지금 다 이렇게 되잖아. 내가 보관하고 쓸게. 자, 일단은 먼저 설명을 좀 드리죠. 이게 아니라 이게 바로 시장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이에요. 아, 어.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건가요?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귀하게 좀 쓸 수 있으니까 보관하고. 어. 자, 다음 저 여기 알겠습니다. 우리 박사님 나오셨죠? 어, 안녕. 이름 보세요. 어, 이름 김용명. 어, 맞네, 맞네. 이쪽으로. 저기 한옥 아닌가?
제가 순천만을 보고. 이게 오늘 장날인가 봐요. 야, 여기가 장이네, 장. 여긴 어딘가? 여기가 바로 전통시장. 옷장입니다, 옷장. 옷장! 옷장까지 안 되나? 옷장은 주로 이제 5일하고 10일 옷장이고, 아랫장은 2일하고 7일 해서 아랫장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된 거야? 오늘. 이번 주 니만 믿고 가야 되잖아.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어. 왜 이래? 그러면 야, 옷장에 왔으니까 우리 군천에서 제일 유명한 것을 다 가지고 먹어야 되잖아. 있잖아요. 아까 그 무슨 상품권 받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전통시장 상품권이잖아. 일단 제가 전통시장 상품권을 갖고 있고요. 야. 이 상품권으로 오늘 저녁에 캠핑할 때 저녁 먹거리를 야, 그러면은 순천에서 제일 유명한 걸 먹자고. 제일 유명한 거. 순천 제일 유명한 게 뭐야? 순천에 제일 유명한 거. 오이. 순천에 제일 유명한 거. 호떡 먹어야지. 순천에 제일 유명한 호떡? 오이? 제일 유명한 거 번데기. 제일 유명한 번데기. 야, 이놈아. 웃장에 유명한 게 하나 있어요. 웃장에 뭐가 유명한 거야? 국밥. 국밥. 돼지국밥! 국밥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호떡 전화하세요! 돼지국밥! 어머니, 돼지국밥은... 언니, 방송 좀 합시다, 언니가! 이런 게 바로 시장 인식입니다. 그렇지. 그러면 국밥을 먹으면서 그 국밥집 아주머니께 여쭤보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 국밥을 먹으러 가자. 불먹으로 한번 가보죠. 국밥 불먹? 네, 이쪽입니다, 이쪽. 국밥? 국밥! 부산에 국밥이 유명하대가지고 네. 부산에서 먹으러 왔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맛있습니다. 부산, 근데 국밥, 돼지국밥 하면 부산 국밥 아닙니까? 알죠, 순천. 순천 드셨습니까? 순천 돼지국밥 최고 맛있지. 최고예요. 이유가 있나, 이유? 네, 이유가 있죠. 왜? 육수를 잘 강하고 만드니까. 제가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육수를 이거 뺐네, 지금 이거 부은 거를. 그죠? 거예요. 이거 삶은 걸 뺐어. 삶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건져갖고, 여름에 또 기름만 걷어내고, 이제 손님 오면 말아드리고. 아, 이걸 계속 먹어봐야 돼. 일단 먹어봐야 돼. 먹어봐야 맛을 알고, 맛을 알고, 먹어봐야. 자, 일단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야. 예. 아, 근데 사실 나는 또 부산이다, 고향이 부산이다 보니까 네. 돼지국밥 매니아거든. 그렇죠. 근데 내가 근데 맛 표현을 제대로 해. 제대로. 아, 이제 맛있겠다, 맛있겠어. 맛있겠어. 우리 수육 안 시켰어요. 어머님, 우리 수육 안 시켰어요. 야. 형 드시라고. 서비스. 요리인 서비스. 야, 요리인. 형 왔잖아, 형. 아이고, 어머니. 참, 이런 거 안 주시면 되는데. 아이고, 또. 저 왔다고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안 시켰는데, 이거? 저 왔다고 주는 거 아닙니까? 다른 분들은 안 주는 거죠? 아니요, 두 명 이상 오시면 드립니다. 아, 그럼 우리 세 명이라서 그냥 공짜로 세 명 오시면 이제 더 많이 드리고. 오. 네 아, 그러면 이게. 더 드리고. 열 명이 오면 이만큼 드려버리고. 네. 50명 오면 꽉 차게 줘버리고. 100명 오면 짝짝 나가버리고. 예, 예, 그렇습니다. 순천 웃장 국밥의 특징. 야, 역시. 우선 한번 웃장, 우리 웃어보자. 야, 일단 점수, 점수 일단 가산점 50점. 내가 먼저 맛을 볼게, 일단. 네, 좀 있어봐. 좀, 야, 애들 서두르지 마. 좀 먹을 때 좀 회장 뭐 짐승처럼 굴어 짐승처럼 나 먹을 때만큼 짐승이 되고 싶어 침치지 말하지 마 니 먹을 때 말하지 마 알았어 야 한마디로 일단 좀 씹어 형 일단 씹어 너무 지금부터 말하면 니 말하지 마 아 맛있겠다 수육을 방금 해서 그런지 입에서 그냥 녹네 진짜요? 수육이 딱 전혀 딱딱하죠 진짜 녹는구만 비린내 같나 돼지고기 비린내가 안 난다고. 이게 돼지고기 아닌 것 같은데. 돼지고기인가? 소고기인가? 돼지고기 맞아요. 돼지 맞는데. 그럼 우리도 한번 먹어보면 안 돼요? 한 배지 먹어봐, 일단. 그럼 좀 일단 식물 맑히니까 난 다 니꺼 되잖아. 한별아 적당히 먹어 한별아 적당히 먹어 한별아 적당히 먹어 그러면 말할 때 일로 보고 말해 한별아 적당히 먹어 한별아 한별아 뭡니까? 예? 한별아 나가야죠. 한별아 적당히 먹어 이 집이 굉장히 오래된 집 같은데 파이팅 어때? 저를 보고 얘기하라고 한별아 홍진이 형 네. 맛있어요 야 이게 본요리 아니야 본요리 야. 야.
그게 뭔 요리 아니야. 잠깐만 먼저 표정 봐, 표정 봐. 간이 안 맞아 일단. 간을 뭘로 보나? 뭐 소금 같은 거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새우젓, 새우젓. 아, 새우젓. 그리고 여기 다대기를 다진 양념을. 아나운서 다진 양념을 다대기라 그래. 야, 나도 순간 말을. 야, 다대기 말아. 야, 이거는 그냥 영화 없이 바로 나가야 된다, 이거. 그래, 징계 일주일. 징계 일주일. 징계 일주일. 자. 너무 짜지 않나, 이렇게. 야, 이게 맛이. 맛이 어때요? 맛이 어때요? 부산 돼지국밥이랑 전혀 틀리네요. 그죠? 이게 부산 돼지국밥은 약간 끈적끈적하면서 그런 고양이 맛이 있는데, 이거는 시원해. 맞죠? 맑고, 질이. 고급 복질이. 딱 그런 맛이 나네. 질이. 앉으시죠, 앉으시죠. 와, 이게 굉장히 맛이. 국물 한번 먹었는데 굉장히 맛있네요. 네, 맛있어요. 장사 얼마나 하신 겁니까? 아, 26년이냐 넘네. 7년 다 돼가요. 27년요? 네. 그러면 완전 초대 때부터? 그렇죠. 젊었을 때부터. 뭐, 아버님은요? 아버님은 팀에 돌아가셨어요. 아이고야. 돌아가신 지가 지금 한 똑같아 한 26년 됐어요. 돌아가시고 장사 혼자 계속 하신 거네요. 아이고. 27년이요. 이거 이렇게 뭐 비법 있어요? 국물 비법. 비법. 야, 이 집만의 비법. 그거 말해주면 안 되지. 장사 안 할게. 나 장사 안 할게. 나는 장사 안 할게. 네가 장사 안 하는 게 전파를 타버리면 아, 아 그러네. 그래서 뭔가 조금 하나만 알려주시오. 아, 일단 제 말을 혼자 다 하려고 그러네. 근데 제가 아까 보니까 팔에 이렇게 보니까 이게 흉터가 이렇게 많은데. 네, 이런 거 하다가 뒤지신 거야. 그죠? 아 이거 하다가 그러네. 뜨거우니까 아, 뜨거우니까 아. 뜨거우니까 이게 내가 안 보이게 밴드를 발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뭐 이 상처가 세월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혼자서 근데 어머님 이 순천에 이 순대국밥 유명해진 이유가 뭔가요? 이거 맨 처음에는 이름이 없었어요. 아 없었어요? 맨 처음에 없었는데 네 없었는데 여기 방판 있어. 저 혼자 하는데 너무 손님이 많이 와 IMF 때 너무 손님이 많아. 아 IMF 때 네 그래갖고 여름을 좀 주면 먹는데 그러는 막 밥 안 지어가고 난리야. 아 빨리 빨리 달라고 막 하니까. 이걸 좀 드렸어요. 아무 소리도 잘 들려. 그런 거 이제 습관이 돼갖고 어디가 이렇게 우짜에 이렇게 서비스가 나오더라. 야 그게 어머니가 입에서 이렇게 네. 전해서 이제 유행이 옛날에 됐구나. 이런 것도 없었어요. 다 조금씩 이렇게 만드는 거네요. 우리 내일이에요. 예, 좀 잠시만 좀 앉으실래요? 아이고 예, 어머니. 네. 큰 며느님이십니다. 네. 비법을 알려줘요, 어머니. 안 알려줘? 안 알려주죠. 아, 안 알려줘도 보고. 나 우리 엄마가 나도 잘 안 알려주더라고요. 야, 그럼 이 맛은 10년, 20년, 30년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후에도 이 맛은 변하지 않게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네. 아. 그때 또 한번 와보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한 나이 한 60, 70 돼가지고. 네. 손주들 됐고. 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학생 때 와가지고 결혼해서 애들 데리고 오신 분들. 지금까지. 매 년 만에 한 번씩 오시면. 애기가 이렇게 국밥을 하나 먹을 나이가 아니었을 때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덜어서 먹던 애기가 나중에 점점 크게 돼서 그것이 한 그릇짜리가 되는 거야. 이제 커가지고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거야. 네. 그런 경우 다 봐요, 처음부터. 그때 굉장히 뿌듯해요. 야, 배불러다, 배불러. 야, 어머니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네, 너무 잘 먹었습니다. 오늘 사실은 저희들이 오늘 이제 캠핑할 거거든요, 오늘 밤에. 그렇지, 그렇지. 캠핑하면서 밤에 뭘 해먹어야 되잖아요. 맞아, 맞아. 요즘에 순천에서 뭐가 아주 맛있어요? 징어리 쌈밥. 예? 징어리. 징어리. 징어리? 정어리? 징어리? 징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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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걸 쌈밥으로 먹는다고요? 예.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있고 예. 왼쪽으로 가도 있고. 여기 나가면 있습니다. 여러분 예. 너무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네. 아, 무섭네. 진짜 징어리. 징어리가 그래. 징어리. 징어리가 어디 있을까? 징어리. 오메 징어네. 징어리기도 없고. 아, 징한거이. 이것이 징어리 아닌거이. 이것은 고등어, 성님. 요것은 성님 고등어, 요것은 장어, 요것은 명태포. 근데 징어리가 고등어랑 비슷하게 생기다고. 징어리 오메. 여기 뭐 많네. 어머니, 우리 징어리. 혹시 이것이 징어리인거? 아, 어머니 이게 이 정어리예요? 예. 징어리? 징어리. 저희가 세 명이, 남자 세 명이서 이 정어리 쌈밥을 만들어 먹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얼마 정도나 사면 될까요? 세 명이서? 네네. 조금만 사면 돼, 5,000원. 5,000원. 아, 이게 5,000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게 5,000원이에요? 네. 뭐, 얼마 안 많아요. 이거 어떻게 먹는 겁니까, 근데? 그거? 이거 좀 구워야 돼요. 고사리를 해. 예. 고사리. 예. 고사리를 밑에다 깔고. 네. 네. 탕으로 먹는 걸 탕으로. 아니야, 자갈자갈 찐지요. 아, 조림. 조림. 그럼 싸먹어. 쌈.
아, 그럼 이거 뭐 따로 손질할 필요 없네, 그죠? 그냥 씻으면 돼. 그냥 여기 씻어가지고. 여기다가 애간장 좀 넣고. 어머, 잠깐. 저거. 애간장. 제 밑에 고사리. 고사리. 강의 있겠습니다. 우리 어머님의 강의 있겠습니다. 동영상 시작 한번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자. 애간장. 아니, 잠깐, 나 시작 한번 한 단계. 와, 따로. 어머니, 뭔 성격이야? 알았어. 어머니, 제일 시작. 고사리. 고사리. 네. 그다음에 이거 식혀서 딱 놓고. 위에 놓고. 정어리 올리고. 정어리 올리고. 갖고 이제 애간장 좀. 애간장. 된장 조금. 된장. 애간장. 그래갖고 이제 고춧가루 마늘. 고춧가루 마늘. 네. 그래갖고 양념. 방아잎 이렇게 하는 방아잎. 여기다 이제 그 위에다 딱 발라. 썰어서. 네. 위에 발라가지고. 그래서 그 조금 그릇치 국물 딱 부숴갖고. 뭐 무슨 국물요? 물. 차적게. 물 넣고. 조금만. 양념을 얹었고 양념을 얹고 그 이제 그릇을 양파에 얹고 고사리 얹고 주물딱 해갖고 정말 야 그러면은 예 그러면 그러면은 원리는 갈치조림이나 고등어조림하고 비슷하네요. 비슷한데 그 대신 정어를 넣는다. 예? 방아잎을 넣는다. 방아잎 방아잎. 된장이 그게 안돼 알아 그게 요거를 하고 밑에 고사리를 깔고 요것을 올리고 방아잎이나 고춧가루나 해갖고 대충 마늘 넣어갖고 버무려서 조림을 맛있는 음식이 된단 말이 아니야. 아따 그것을 모르고 자꾸 그것을 물어보고 그러네. 그럼 이게 환장 먹었네. 일단 여기서는 징어리, 정어리를 사야겠네. 어머니, 정어리를 5,000원씩 주십시오. 5,000원치. 5,000원치. 이게 그냥 뭐. 온누리. 뭐 자유상품권. 아. 자유이용권이에요. 여기다 넣어주세요. 아이고, 역시 정의 정. 정어리 정이 났네. 아이고야, 나는 좋네. 아, 정말. 감사합니다. 고사리. 고사리. 어머니 이게 고사리죠? 어. 그럼 고사리랑 방아잎인데 방아잎 어디 있어요? 방아잎 있나요, 어머니? 방아잎? 예. 이야. 아 옆 옆에서 어머님이 파는 거. 어머님이 파는 거. 어머님이 파는 거 갖고. 야 마치 예전에 그 식당 가서 공깃밥을 시켰는데 모자르면 옆집에서 갖다 주는 거 빌려달라고 막 이러는 거 누룽지 같은 거 누룽지 같은 거 아 어머니 방아잎이에요? 방아잎 예. 아 요거 3,000원 그다음에 요 방아잎 하나 방아잎은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이건 다 넣어야 돼요? 방아잎은 숨이 금방 죽어버려 먹었대 그렇지 오 그다음에 아, 그렇지 오메이 그렇지 오메이 맛있겠네 오메이 그럼 못 사자가 근데 다 샀어 됐어 자 가자 예. 야. 오늘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많이 팝쇼 예 고맙습니다